흔한 시장 닭강정에 바다가 웬 말? 그런데 어? 어려려? 이건 개? 너네 번지수 잘못 찾아온 거 아니니? 어? 육지 출신들 사이에 홀로 바다 출신인 요 녀석들. 와, 개 튀김이에요? 실한 속살보다는 적당히 바삭한 껍질 맛이 일품이라는데. 껍질 맛으로 먹는 미니 꽃게를 튀기기까지 했으니 그 맛이 얼마나 맛있을까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기 만점인데요. 일단 뭐 식감이 굉장히 좋겠죠. 보기에는 딱딱해 보이는데 전혀 딱딱하지 않고 딱 씹으니까 씹을 맛이 나고 너무 먹기 좋아요. 고소하고 비린내도 안 나고 바삭하고 쌀국밥튀겨서 그런지 속도 편하고 애들이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와서 사가는 것 같아요. 바다의 맛을 튀기는 주인장을 만나봤습니다. 여기 꽃게튀김? 이건 어떻게 하다가 하시게 된 거예요?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갔는데 이걸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나름대로의 맛과 쌀가루를 첨부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리를 하게 돼서 쌀가루가 들어가요? 비린내 잡고 감칠맛 더해줄 카레가루, 후추, 파슬리를 넣은 다음 영양 만점 쌀가루와 주인장 손맛 가득 더해 버무려 주고요. 자, 기름 온도 딱 맞췄고요. 그럼 숨 참고 오일 다이브. 무엇든 맛있어지는 마법의 소리 들리시지요? 오, 약간 게 과자 같은 맛일까요? 작아서 더 알찬 맛. 게 튀김 완성입니다. 끊임없이 들어가겠어요. 니들이 게 튀김 맛을 알아? 유치원을 하는 선생님이었는데 게튀김 10박스하고 닭강정 10박스를 주문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게튀김을 먹고 싶다라고 해서 마음이 흐뭇하고 감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꼬마 손님들 입맛까지 사로잡은 매력 덩어리랍니다.